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찝고 사는 움직임이거든요. 여기서 단수를 치면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백이 이쪽 횟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네. 만패불청하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버팀이 되는데 아, 흙도 오상이 걸려 있으니까 좌상이라든지 횟감을 쓰기 어려울 수 있겠네요. 근데 꼭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 여기를 네. 받고 패를 따내면, 여기를 따낼 때 네. 흙이 이런 데를 끊으면요. 여기를 따내고 맞고요. 틀어막고 네. 여기서 이 사활을 보면 아, 여기 확실히도 연결이 아닌가요? 생겼기 때문에 잡힌다고 볼수 없습니다. 못 잡으면 중앙 수확은 별게 없는데요. 네. 그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쪽에서 뒷맛이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. 이쪽도 상당히 어렵거든요. 여기 젖히고 친다든지 그냥 이런 데를 갖다 붙인다든지 모양이 좀 복잡함이 있습니다. 근데 그쪽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. 네, 지금 수순이 좀더 진행이 됐겠죠? 찝어갔습니다. 네. 살려줍니까? 근데 저렇게 흙이 선택하는 네. 게 오히려 불안한 면도 있는 것이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됐더라도 여기서는 백이 크게 당한 것은 분명하고요. 세점이 꽤 크게 들어가요? 그리고 나서도 이제 네. 흙이 이 정도로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. 조금 불안해집니다. 안 잡고 좌상 패로 가나요? 아니요, 지금 이쪽은 패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기를 노리게 되는데, 네. 그냥 이쪽을 막아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네요. 그 수는 확실한 선수를 뽑기 위한 그런 교환으로 비춰지는데요. 근데 흑의 이 선택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갑자기 왜 그런 거죠? 지금 이 지금, 이은수가 네. 뭔가 느끼면 이상한 느낌이 있죠.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받더라도 이렇게 호구 쳐서 받아도 지금 수가 나는 곳이 아니고 세 점을 잡으면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이 나왔으니까요. 그런데 오히려 네. 살립니다. 저 승률 그래프를 꽤 믿어야지만 맹신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네.